그러면 취향은 대충 어떤 취향이세요? 취향이라는 네네. 게 사실은 그렇게 없어요. 아, 너무 좋아. 야, 우리 진혁 씨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한다. 거의 뭐 요리하는 거가 인생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인생의 8알은 요리만 하셔서 사실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셔야 될지. 사실 오늘 셰프님이 목표가 너무 명확하세요. 프로필에 쓸 사진. 네. 그래서 첫 번째 할 스타일은 약간 세미포멀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컬러를 굉장히 리치하게. 이게 어려운 룩인데. 그리고 최현석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나름 또 까무잡잡한 스타일이셔가지고 어두운 컬러의 색감이 있는 것들이 얼굴을 더 밝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. 한번 그럼 둘 다 입어볼까요? 네네. 네, 일단 요거부터 입어볼게요. 네네네. 어, 셔츠가 두 개인데 이걸 입고 이걸 또 입는 건가요? 네네네. 이게 위 어? 아우터고요. 이게 셔츠예요. 깃이 있는데 깃이 있는 걸 또 입어요? 네. 그게 또 요새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레이어해서 입어요. 지금 깃이 있는데 깃이 있는 거 깃이 있는 거. 이 레이어드가 어색하신가 보다. 자,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옷을 입습니다. 자, 어떻게 준비되셨어요? 네, 준비 다 됐습니다. 아, 그럼 너무 기대된다. 자, 그러면 나와봐 주시겠어요? 첫 번째로. 아, 어머. 첫 번째로. 아, 어머. 색감이 너무 예쁘다. 잘 어울리시는데요? 와! 오, 정말 뭔가 어머. 저런 게 조금 아쉽네요. 끼돌이. 이 스타일이 키가 크신 분들한테 캐주얼하면서도 살짝 갖춘 느낌? 그리고 아까보다 좀 뭔가 분위기가 더 영해지셨어요. 그렇죠. 네. 지금 이 위에 입은 재킷형 스타일이 네. 그런데 이게 카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네. 완전 반전이에요. 안에 카라가 있는데 바깥에도 카라가 그쵸? 있어서 이거는 앞치마를 두 개 맨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어? 앞치마 두 개 맬 수 있는 거잖아요, 사실. 제가 예전에 건망증 심할 때 퇴근할 때 앞치마 두 개 묶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. 안 풀려고 또 하고. 그렇죠. 네,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, 저는. 어, 문제 알겠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조금 더 뭐 하나를 더한다 이러면 선글라스를 한번 써볼까요? 선글라스요? 네. 오. 근데 선글라스도 잘생긴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? 아니요, 어울려요. 어울린다. 오와와와와와 어, 괜찮다. 어머, 어울린다. 패션 하고 작곡가 같으셔. 아, 그래요? 악상이 또. 네. 너무 좋아. 자, 그러면은 네네. 저희 다음 룩.